할까요? 젠백업부터 할 걸 그랬다. 아처 얼장을 사는 겁니다. 뭐야? 어, 왜 이렇게 비싸냐? 아, 비싸구나. 얼장 어디 갔냐, 근데? 싼 거 있었는데? 사라졌네? 얼장을, 요런 거 사는 거 어때요? 이런 얼장을 사는 겁니다. 그럼 수공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매액으로, 아액을 어디서 메꿀 거냐? 도미를 사는 거지. 도미를 22동짜리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어제 도미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축하드리고 저도 생일인데. 아, 이거 살까 말까 했거든요, 제가. 후원은 응원입니다. 아, 벽새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걸 살라 그랬거든? 근데, 올라오자마자 몇 시간 뒤에 팔렸더라. 미기를 맞았고요. 아이스 보조무기부터 사자. 아, 고민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봐보세요. 잠레전 두 개 사가지고 돌린다. 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시세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봤는데. 두 번째. 30억 더 주고 AD 21% 가져온 다음에 윗점을 돌리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방법.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좀 안정성을 봐서 아래 자리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2번에서 윗점을 하죠. 그렇게 합시다. 그래, 뭐 손해보는 거 어쩔 수 있나. 이미 시작한 일인데. 석궁은 아케인 가야겠죠? 아, 저 이거 사고 싶거든요. 근데 꼴뱅이가 싫어서 사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자기가 실패해놨으면 똑같은 가격에 올려놔야지. 왜 가격을 올려놓냐고. 왜 25억 올려놨어? 꼴뵈기 싫어서 사기가 싫네. 하지만 직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겠습니다. 그건 맞지요? 그냥 사. 아, 벌써 돈을 다 썼거든요. 자, 이제 고민인데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말이죠. 윗점은 돌리고 싶고. 아, 에디 그냥 이렇게 쓸까? 일단은 템 맞추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자. 10세트면 뭐 대충 나오겠지? 꼴배기가 싫었지만 좀 아탈 수 없었습니다. 일단 윗점 뭐 대충 뛰어. 공두줄에 알파나? 공세줄도 좋고. 아, 보보공, 아,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공퍼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120개면 얼마냐? 10만원 넘네. 아, 씨, 나중에 또 언제 파냐. 보니까 2개월에 하나씩 팔리더라. 뭘, 이걸 어떻게 파니? 옵션 한번 뜰 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100개 던지면은 아무 옵션이라도 하나 한번 뜨던데. 옵션이 잘 안 나오네. 더 사와야 되려나 보다. 근데 뭐 공이 11%도 안 나오네. 아, 보보방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냐. 40억짜리 사서 다시 해야 돼. 일단 나오고 나서부터 생각해볼까. 옵션 한 번이 안 나오네. 킵. 나중에 팔 때 돌리든가 해. 공 24% 킵해놔. 어깨. 됐어. 킵. 일단 킵. 그리고 엠블렘 해요. 저 원래 엠블렘 안 하는데 있을 때 하자.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웬만하면 안 하, 아, 진짜 안 하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거 해야 된다. 웬만하면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 되겠더라. 아, 됐다. 두 개만 해. 공 15%만 띄워보고요. 아,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아, 이거 더 해야겠는데? 그걸 느꼈을 때더 하는 걸로 합시다. 아이씨, 잠깐 기다려봐. 레전드. 아, 그래도 데미지 15%는 좀 그런데. 어, 이거 뭐 되는 게 없냐? 큐브만 다 날라가네. 잠깐 기다려. 996이면은 그래도 공간 18% 정도 되지 않나? 자, 이러면은 무기류가 얼추 완성이 됐나요? 소울 달아줘야겠네. 아니, 얘는 왜 2천만 원이야? 그걸 또 사가네. 아니, 얘는 100%짜리고 얘는 60%짜린데 왜 2천만 원짜리 사가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03% 띄운다잉. 끝! 오케이, 원트. 돈 많이 굳었구요. 자자자자자자자잉. 무기. 보조 엠블렘 공포 바디가 좋았어. 일단 이렇게 킵하고 나머지 템을 맞춰봅시다.